네. 그럼 문법 채 문법 채점 다 했어? 문법이요? 어. 문법 답지가 있었어요? 답지가 줬죠. 이거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아, 아 진짜 태준아 얼굴이야.
헌법책 안 사는 사람. 세명 누구? 한 사람? 진영이 샀고 현 준서도 산 거지? 네. 워크북하고 우리 독해책 틀린 거예요. 자, 일단 숫자 먼저, 독해 숫자 먼저 줄게요. 독해는요, 숫제. 페이지 34쪽부터 36쪽까지. 단어, 그리고 풀기. 단어 첫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 유닛. 다 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워크북하고 앞에 페이지 몇이었죠? 28에서 30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8에서 30쪽 틀린 거 없는 친구는 상관없어요. 틀린 문제 스프링 노트에 영어, 한글 해석해야 돼요. 영어랑 해석해서 세 번씩 적어 오세요. 그대로 세 번씩. 응, 그대로 세 번씩. 영어 쓰고 한글 써야 돼요. 영어 쭉 쓰고 한글만 쓰면 죽여버릴 거야. 됐어? 안 될 것 같아. 너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해석하고 한글 세 번씩 써오세요. 스프링 노트에. 자. 왜? 아니, 문법 숙제도 그렇게 해줄까? 뭐,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안합니다. 문법도 해준다, 그러면. 문법도 해줘? 너무 좋아.
싫어서요. 너 나한테 짜증낸 거지 지금? 아니에요. 짜증낸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자, 한번 접속사 좀 봅시다. 자, 해볼게요. 자,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접속사가 없이는 연결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접속사는 그래서 항상 필요하네요. 러디웨이브에. 그리고 책 안 사는 사람 꼭 사세요. 언제 사는 거야? 어? 언제까지 사는 거야?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아, 이번 수요일 끝나요? 네. 아. 오늘 내로 다 끝날 수도 있어. 미리 사라고 내가 지난주에 알려준 거 같은데? 습지가. 그쵸. 어떤 책이야? 못 봤지? 카톡에 나가. 아니 아니야, 지금 태준이 카톡이 없어. 아. 어머님한테 선생님 문자로 따로 보낼게. 아, 네. 알림장에 계속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 그리고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해주는 말이네요. 자, 등이 접속사라고 했을 때 등이라고 할 때는 같은 등이고요, 위치 위에요. 같은 위치 접속사예요. 그래서 같은 걸 접속해줘야 되는데, 연결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단어랑 단어를 비교해주고 구와 구를 비교해주고 절과 절을 비교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동등한 관계에 있는 단어, 구,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들이 and, or, but, so, yet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단어와 단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요, car and bike 라고 해서 이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거고, 구와 구라고 하면은 to make, 투부정사 구죠, and to share 이라고 해서 지금 구와 구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I like a car and but 하지만 I hate a bike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car, car 이라서 단어, 단어 to make, 구, to share, 구 그리고 절, 문장, 문장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야, 무슨 또 하나 더 단어,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 또 포인트는요, 얘는 명사예요. 명사고요. 그럼 또 다른 단어, 단어가 뭐가 있냐, smart라는 형용사가 있고 and handsome이라는 형용사, 형용사 이번에 얘도 단어지만 형이고요. 단어지만 형이에요. 즉 형용사 같은 녀석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품사가 같은 녀석들이 와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상관접속사인데요. 얘는요, 다른 것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뜻은 다 외워야 돼요. 뜻은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지워도 돼요? 다 적었어요? 외워, 그것도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녀석들이 주어로 왔을 때요, 동사가, 복수 동사가 와요. 그리고, A와 B 둘 중 하나라고 했을 때는 얘는 단수 동사가 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단수가 와요. 자, 그런데 B뿐만 아니라 A도 A뿐만 아니라 B도 얘네 결국은 둘이 같은 말이거든? 얘들아?
여기 쉽게 보면요,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일치 어디에다 해야 되냐? 얘는 수일치를 A에 하셔야 됩니다. A에 수일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A가 복수 명사 단수 명사가 올 때 복수 동사 단수 동사 이렇게 와야 됩니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질문. 자, 얘는 뭐에 수일치해야 돼요? B에 하셔야 됩니다. 밑에 거는요. 됐어요? 저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얘 그냥 단수 동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얘 마찬가지로 B의 수일치인데요. 얘는 B의 수일치. B의 수일치라고 적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쌤 이거 잉크 좀 넣고 올게. 자, 봅시다. 밑에 다 적었죠? 이거 꼭 내가 왜 적으라고 하겠어? 아, 그치. 아,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은 이제 고등영화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나돈이 버돌소 구문에서요 옴니가 또 생략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적어놔요. 이 옴니랑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just, merel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싶어? 따오는 거야. 막 부신다, 막. 오늘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네?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아, 알았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예쁘다고요. 얘는? 뭐가? 네? 얘는? 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왜 근데 나 궁금한 거였는데 왜 맞을 짓을 골라서 이게 좋아? 아니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맞을. 장난 치는데 쌤이 나고. 장난 치는 건데 내가 열받게 하잖아. 이게 왜 열받아요? 아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을 내가 내기로 하는데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그럼 잘했어. 아유 잘했다. 이게 공부하지만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런 선생님 때문에 뭐라고? 그런 선생님이 계실 거라고? 그럼 좋다고. 아 공부하지 말라는 선생님이 돼야 돼 내가? 그것도 이거. 생각이 아파. 살짝 이게. 정통으로 이렇게 찍혔어야 했는데 네가 움직여갖고 쓸렸어. 이게 너무 귀엽네. 쓸렸어. 야 이거 체크해 주시면 밑에 거 좀 보실 경우에 세트예요. 리더하고 노어라고 세트고요. 이더하고 오어라고 세트입니다. 이거 꼭 조심하세요. 이더 오어라고 적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더 노어라고 적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세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좀 보면은 이거 먼저 좀 볼게요. 자, 일단은요 주어인데 연결사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 보면은 동사냐 동명사냐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자. Say hello, 안녕하세요. 그리고 주어라고 했네요. Hello라고 말하래요. 그리고 나서 소개하래요. 내 자신을 모두한테 소개하래요. 지금 동사, 동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과 동사 2번이 되어야 돼서 introduced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행구조일 때 뭐랑 뭐가 비교되는지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거 못 해보고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움직일 때 안 했어야 되는데 쌤이 성과시도 못 쳐봐. 아 근데 이번 거는 되게 쓸렸거든. 이게 이렇게 톡 찍는 게 아니라 톡 쓰다가 이렇게 미끄러졌어. 그게 더 그게 더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왜 움직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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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못 해준 게 있어. 내가 이거 너무 뜨거워. 괜찮아, 막 식을 거야. 그저 맞췄거든. 하나님 정신 났어 지금. 자, 봅시다. 아 여기까지. 오늘은 숙제가 좀 많아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잠깐만. 하나 한 거예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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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이 아니라 숙제 알려줘야죠. 내거 아까 이거 보기 본데. 숙제는요 305쪽부터요. 314쪽까지예요. 뒤에 문제 푸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숙제 알려줄게요. 독해는 34쪽부터 36쪽까지 단어 찾고 꼭 풀어오시고요.
워크북도 단어 찾고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숙제 틀린 거 한글하고 영어 꼭 계속 해오세요. 스프링 노트 몇 번? 세 번. 한 영어 쓰고 그 밑에 해석 쓰고 영어 쓰고 그 밑에 해석 써. 영어 다 쓰고 해석 세 번 쓰고 그렇게 하지 마. 아니 얘들아 내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영어만 쭉 쓰고 해석만 쭉 쓰면은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 쭉 쓰고요 그냥 팝하고 돌린 거 적던가 아니면 그냥 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가 머릿속에 영어 따로 한글 따로 돼 있어서 네 머리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영어를 쓰고 그 문장을 해석하면서 쓰는 거고 영어를 쓰고 그 문장을 해석하면서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 자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좀 도움되지 않아?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남는 게 1도 없으면 왜 공부해? 그렇잖아.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공부는 니네가 절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인생이 편안하게 하려면 지금 할 때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공부할 때 내가 뭐 공부했나 싶을 거야. 그럼 자괴감 오죠? 그럼 영어 공부하기 싫겠죠? 그러면 학원 끊겠죠? 그럼 엄마랑 싸우겠죠? 그럼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화나겠죠? 그쵸? 가출하죠. 그러면 가출하죠? 그러고 나서 나쁜 사람 만나죠? 그리고 나서 장기 매매 당하죠? 그러면은 아 지금 나가요 세상에 끝나 장기 매매는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집 나가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극단적인 거는 사실은 다리를 가겠죠? 아 설마 다리에서 뛰어내리겠죠. 이게 정말 극단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는 이제 오징어 게임 그래 하다가 각처럼 되면 이제 어디 잡혀가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다가 영어도 제대로 안 되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래 공부하는 방법 잘 모르니까 퀴즈를 또 못 풀겠지? 그러면은 죽는 거지. 어쨌든 죽는 거야. 근데 이거 친 사람이 납치를 해서 퀴즈를 풀나요? 응? 어쩜 친 사람이 납치를 해서 퀴즈를 풀나요? 그 사람이 그러던데? 오징어 게임에서? 응? 오징어 게임에서 결국 문제 푸는 거잖아. 어쨌든 문제 푸는 거잖아. 달고나에서라도 모든 간에 일단 문제 풀는 거죠. 제대로 합시다. 자 그리고 프린트도 있네. 까먹었구나. 와 진짜 엄청난다. 해석 구문 분석. 구문 분석은 영어에 해오세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법 숙제를 조금 줄여준 거야. 진도를. 자, 옮깁시다. 현수야, 손 좀 갖다 드려.